네, 안녕하세요. 뭐야? 아무도 안 왔어? 야, 진짜 이놈의 진짜 이직하든가 해야지. 출근하자마자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은 이분은 송대리님. 투덜대는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다 들리게 앞다말을 잘한다. 나도 조그만 게 나댄다는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 할아버지를 물줘야 한다며 늘 칼퇴를 하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 나만 이래, 나만. 오기만 해봐 아주. 송대리, 송대리. 아니 근데 이게 출근 시간이 출근을 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고 업무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아 이게 참. 이분은 동과장님. 사내 방송 아나운서를 역임하고 계신 훌륭한 분이다.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앞뒤가 꽉 막힌 게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가끔 갑자기 의자에 올라가 섹시 댄스를 추는데 꼴 사나우니까 그만해주세요. 과장님보다 늦게 출근하는 사원이랑 인턴은 정신머리가 있는 걸까요? 좀 송대리가 좀 밑으로 이렇게 잘 하지 마. 부장 오셨습니까? 추워. 우리 팀의 수장인 부장님이시다. 스스로는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시는 고운 심성의 소유자시다. 부하 직원들에게 늘 귀여움을 받는다. 아 이런 거 하지 마. 어제 잘 조심히 들어가셨죠? 아 과음했어. 제가 과음하셨어요? 취해서. 네. 아 센스 있어. 아이 송대리. 고마워. 항상 부장님에게 딸랑거리는 구차장님. 평소 눈빛은 좀 무서운데 부장님 앞에서만 착한 눈을 뜬다. 지킬앤하이드가 따로 없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잘 부를 듯. 와중에 감수성이 풍부해서 가끔 혼자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아, 중학생 애들이 교복을 입고 커피를 먹고 있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혼내주고 왔죠 제가. 나의 사수이신 밥사원님. 하루 대부분을 미소 짓는 인자한 분이시다. 눈웃음 특채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밥을 너무너무 많이 먹은 탓에 물건들을 자주 부순다. 사람들에게 가끔 힘으로 해결하려 들 때가 있다. 그나저나 정인턴 언제 와? 아니 송대리 선에서 빨리 이거는 알겠습니다. 좀 제가 우리까지 아까 안 올라가고 있긴 해주세요. 존하십니다. 이 친구 당돌하네. 정인턴 왔어? 어 부장님. 어, 네. 잘 지냈지? 저는 굿모닝입니다. 어, 난 정인턴 참 아껴. 굿모닝. 내가 바로 정인턴. 사회생활이라는 거친 정글에 떨어진 갓난아기다. 눈치를 댕댕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지? 잘 모르겠다. 나의 주무기인 사랑의 총알 발사 애교. 이거 한 방이면 모두를 함락시킬 수 있다. 어제 회식도 하고 예. 오늘부터 또 열심히 일해보자고. 네! 예. 아니요. 밥선, 예. 아이콘 좋아하나? 아이콘 좋아하죠. 아이콘밖에 없어 우리는 이 회사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혹시 누군지? 저는 그 김진환이라는 친구가 오. 친구 빼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 좀 키가 작지 않나? 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예, 좀 뭐, 얼굴 잘생긴 있던데? 김동호 말씀하시는 건? 아니 아니 그 친구 말고. 아 바비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 살짝 90년대 홍콩 배우 같은 스타일이 있어 한 명. 아 정찬우? 맞습니다. 아, 네, 정찬우 맞습니다. 저는 김진환 그 친구 좋아합니다. 야 등진.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콘서트를 하잖아 그 친구들이. 네. 그래서 그 홍보를 할 겸 머리들은 다 왜 그래? 자네들이 아이돌이야? 부장님 일을 너무 안 해서 머리가 샜습니다. 흰머리야? 아, 저 PPT를 오늘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해. 아, 부장님 그거 차장도 합니까? 뭐 차장이 대수야? 아, 알겠습니다. 정인턴은 좀 쉬어. 어 그럴까요? 어 힘들잖아. 네 그쵸. 자 그러면 시작할까? 두 팀으로 나눴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거 같이 좀 이렇게 밥선. 아 예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아예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선배가 먼저 가겠나? 아 죄송합니다. 예, 구체장 뭐 하고 있나? 하지만 아이콘 오네어라고 요즘 재밌더라고요. 오 맞아 맞아. 구준해란 친구 같은 홀딱 반해가지고. PPT를 제가 준비를 한번 예쁘게 좀 해볼까요? 자료 수신만
해서 그냥 넘겨주시면 자료 수집. 네, 그냥 자료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싹 만들겠습니다. 뉴스나 캐릭터 분석 같은 것만 저한테 주시면. 그리고 이제 역시 수석 차장님은 좀 다르긴 하네. 믿고 맡기겠네. 뭐야 정인턴. 네. 송대리가 커피가 좀 마시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이스. 말해 뭐해. 아이스. 정인턴 나도 하나 부탁해요. 제가 커피 기계 위치를 몰라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진짜 내가. 대리님은 좀 달달하게 드신다고. 대리님 거에는 침 뱉으실 거죠? 자네는 아까부터 송윤형만 검색하고 있네? 이 친구가 눈에 띄더라고. 그 그룹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사람한테 치중되어 그럼 되나? 죄송합니다. 거슬리게 하고 있어. 앞사원! 뭐 원두를 재배해서 오나? 요거는 송대리님 믹스커피고요. 내가 분명 아이스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부장님은 제주 한라봉 차. 내 제주 출신인 거 어떻게 알고? 다 알고 있었죠. 또 너무 그 뻔하게 뭐 침 뱉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 그건 그쪽 아니고 반대.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만. 일하고 있습니까? 예예. 자네는 안 일어나나? 부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부장님. 너무 재밌네요. 재밌지? 너무 재밌네. 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거야. 일단 그 송윤형 그 친구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봐. 송윤형과 그 송대리. 내가 아까 말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한 멤버에 이렇게 치중돼 있지? 아이콘이란 팀을 위해서는. 말 대답을. 좋은 지적이야 그거. 자꾸 이 건너편에서 송윤형 계속 거리니까 이게 귀가 좀 따갑네. 죄송합니다. 이제 송윤형은 S로 표기한다. 예. 그래 구청장 너무 화내지 말고 이거 힘 좀 내. 기분 좀 풀어. 기분이 다 풀어지네요. 저희 회사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폭죽 특급 섭외. 특급 섭외. CG를 담당한 사람 불러. 예. 또 돈을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난 이 사진이 좋구만. 이 사진이요? 이 사진으로 할까? 이 사진 아니면 이 사진이 좋아. 이 사진 아니면 이 사진. 자, 5분 뒤에 우리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 네. PPT 다 준비해 왔지? 네. 준비했습니다. 누구 먼저 발표를 해볼까? 송대리랑 예. 밥사원 먼저 PPT를 먼저 발표를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밥사원이 이끌어 가봐. 이번 아이콘 콘서트에 대해 홍보 이제 PPT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작도 왜요? 땡이야. 저 아이콘 스펠링이 저게 맞나? 부장님 근데 넘어가시죠. 저희 것도 대운전인데. 그래? 2년 반 만에 하는 콘서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다 써버리자. 자본으로 한번 꾸며를 보자. 불꽃놀이 세트 한 개에 2만 원 꼴하는데 그걸 3만 개를 터뜨릴 겁니다. 3만 개? 근데 이걸 심심할 때 제가 빵! 역시 과장님! 그렇죠. 빵!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너랑 바람 따라 뻥! 그런 콘서트를 보지 않고 저기 불꽃놀이를 가지.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네! 의정 댄서분을 5억 원 들여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호랑이랑 사자를 실제로 했는데 이제 동물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마블 CG팀에다가 홀로그램으로 10억 정도.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 생중계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중국의 CCTV, 미국의 CNN, 영국의 BBC. BBC. 그리고 K본부, SM본부, M본부 국내 300억. 지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도는 아니라고 막말하는. 그리고 또 이제 콘서트에서 부각시켜야 될 멤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첨부도 했어. 인혁 씨 얼굴을 봐주시면 표정 연기. 으빼? 진짜 고전 영상을. 이게 잘생겨 보십시오. 이거는 편집. 바비 씨가 이제 호응 무대, 호응 유도 이런 거 잘한다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뭘 봐요? 와, 이 수많은 팬들! 이 수많은 팬들을 하나로 모을 거예요. 네. 그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영 씨의 얼굴이 메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밥이라는 친구가 파트가 많더라고요. 그 옆에 은근슬쩍 세우면은 화면에는 송윤형이 매번 걸리게 하자. 그게 공략입니까?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또 준비했죠. 물 담당? 예.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목도 마르고 물이 필요합니다. 메인인 윤형 바비의 물을 좀 챙겨주면. 자는 윤형이란 멤버랑 뭐가 있나? 아, 뭐가 전혀 있냐?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부장님 세무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비리 의혹이 좀 있어요. 네. 이 열정은 보이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특정 멤버에게만 치중된 발표였지 않나. 돋보이는 멤버를 좀 딱 더 돋보이게 해서. 아,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그 돋보이는 멤버가 윤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은근슬쩍 부준해란 팀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일단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콘이 어떤 그룹인가, 그 멤버들의 프로필을 알아봐야겠다. 친구들이 이번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한다고 해서 그 멤버들의 특징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이콘이라는 그룹은 이렇게. 사장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맞아요. 연애 얘기하지 마. 또 이 얘기하려고 그러지. 왜 송윤형이란 멤버 얼굴이 잘렸냐. 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 구준해란 멤버도 또 잘렸어. 여기 눈한 쪽이 없어요 지금 이 친구는. 삐지지 말고 진행해. 하지. 자. A형이고 키가 작아서 귀여운 면이 있어. 근데 이제 누가 작대? 아니 부장님 이렇게 발끈하세요. 그래 진행하도록 해. 네. 바비 랩을 담당하고 있고 또 자유로움과 약간 그 바보미를 담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바보를 콘서트에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진행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사람아. 자네 질문이 재밌어. 콘서트 무대에서도 뛰어놀 수 있게끔. 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 그 자유. 자 코러스가 커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자유로운 성격이 좋다. 무대에서도 뛰어놀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콘서트 무대에서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콘서트 무대에서도 뛰어놀게. 자유로운 야생마처럼. 아 이게 그거네. 콘서트 무대에서도 자유로운 야생마처럼 무대에서 뛰어놀게 냅두면 알아서 잘한다. 역시 우리 인턴. 자 송윤형. 어우 눈부셔. 다음. 서브 보컬을 맡고 있고 자칭 비주얼. 아 자칭 앞에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미친 예능감. 제 생각에 예능감을 좀 빼도 되지 않나. 아, 미친. 어 좋은 것 같아. 팀 내에서 손금에 막금이 있어 쟤 아니면 바보다. 그래서 바보다. 바보가 둘이네요. 하나밖에 없는 가수들을 다 바보로 보는 거잖아.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 A형. 어떠어떠한 음색이라고 적어놔야지. 음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 A형. 이게 난 같은 문장인 줄 알았잖아. 누구든 음색은 있어. 무슨 음색이라고 써놔야지. 구준해라는 친구의 음에는 색깔이 있다라는 거. 아... 처신을 잘한 거. 한 남자 뒤에 귀여움,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섹시. 안 보이네요. 아, 이전에 그 왜 펜으로 쓰고 불빛 비추면 보이는 글씨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쓰시면 이제 보이실 수 있어요. 아, 안 보이네. 눈물이 많음. 네. 모성애를. 이 친구는. 네. 그 입담 좋고 매력 있는데 좀 조심해야 돼. 콘서트에서. 네.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 아, 그럼 마이크를. 아. 잠깐 꺼둘까요? 마이크를 뺏자. 첫 사연이다. 첫 사연. 이 사진은 내가 특별히 아주 셀렉을 한 사진이야. 오형이고 춤을 굉장히 좋아해. 근데 이거 수정해야 될 게 애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아요. 송대리 네. 이따가 나랑 잠깐 저희 탕비실에서 커피 한잔 하지. 아니 근데요. 와. 와 사진. 서브 보컬 냉정하고 현실적. 내기를 한다든지 말싸움은. 한다든지는 뭐죠? 아 이거 좀 급하게 적느라. 아. 우리가 좀 미스가 있어요. 인턴이 어디다 대고. 말싸움은 피하는 게 좋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수로서 그런 게 없네. 아무리 그래도 두 줄은 너무한 거 아닌가. 정찬우. 아, 네. 얼마나 매력적인 친구인데. 아, 그러면 혹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비주얼이 좀 많이 물이 올랐다. 아 이번 컴백 때 비주얼이 정말. 그리고 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어 정인턴 했어? 그럼요. 어 이거 인턴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준비를 하더라고. 역시 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야야 너무 귀엽다. 아니 지금 인턴이 지금 핏피트 상태가 이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왜 왼팔이 없어요? 왼손이. 저 손이 아니라 조개입니다. 조개야. 아 미안합니다. 요거는 저게 손이 아닙니다 차장님. 처음에 콘서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멘트는 재밌게. 정인턴께서 한번 재밌게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좋지. 네 좋아요. 영상까지 첨부했는데 이 귀여운 포로리처럼
아이코닉이 원하는 거는 아이콘의 귀여움일 것이다. 아, 그러면은 뭐 애교나 이런 거 할 그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애교를 한번 보여주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봐요? 아이, 밭띵동도 해줘. 아이 정인턴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천재 아이돌. 노래도 좋고 애들 얼굴은 더 맛있다. 얼굴은 더 맛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죠.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마치 맛있는 음식같이. 어. 얼굴이 맛있네.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해요? 야 너 얼굴이 까르보나라야. 얼굴이 불닭볶음면이야. 네 얼굴 두리안. 그리고 97년생 아이돌. 아, 진짜 미안한데 왜 구준에는 성이 포인트가 돼 있고 김동이 포인트가 돼 있고. 이 콘서트에서 이 구김동우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구김동우로 사행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구준에 너 이놈 김 김동혁 너 이놈 동 동혁이 내 이놈 우 우쭐대지 마라. 잠깐만요. 아 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뭔 말 죄송한데 반에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아버님 조남이요? 그 방송에 나올 수 있나? 진짜 아버지 말고. 이 세 팀의 PPT까지 들어왔는데 일단 뭐 우리 콘서트는 아주 재밌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한번 이끌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멋있는 무대를 어떻게 꼭 만들어 내보자고.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모두 화이팅이야.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어, 네. 아, 좋습니다. 부자님 혹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젊은 친구들 뭐 되게 아, 있다! 네, 네. 되게 있어! 사실 밥 먹으면 항상 부장님이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3대3으로 밥 내기를 한번 해보고. 아, 좋아, 좋아. 커피 내기까지. 가시죠, 그럼. 좋아! 네. 아, 오늘 수확이 커. 오랜만에 달짝지근한 제육볶음이 먹고 싶네. 그럼 밥 내기 하면서 커피 내기도 같이 얹는 건 어때? 아까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왜 그래,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어. 혹시 말을 했었어? 예. 눈치가 없네, 눈치가 없어.